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상병 숨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오늘 공수처에 소환됐습니다. 오전에 출석해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첫 피의자 소환을 시작한 만큼 공수처 수사가 본격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 소환이 이뤄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96일 동안 공석이던 공수처장 후보에 판사 출신을 지명했습니다. 먼저 수사 속보부터 박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공수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공수처가 지난 1월 국방부와 유 법무관리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지 석 달 만입니다. 지난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약식 조사를 빼면 주요 피의자로서는 첫 조사입니다. 저 오늘 성실히 답변 드릴 거고요. 네, 조사 기간에서 충분히 밝힐 겁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먼저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유 법무관리관이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는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도 박 전 단장이 사건을 경찰로 넘기자 다시 가져오는데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실제로 군 검찰이 사건을 회수한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와 경찰, 대통령실과 잇따라 통화를 했습니다. 공수처는 국방부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의 소환 일정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박 전 본부장 대리는 경찰에서 다시 가져온 최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재검토한 조사본부의 당시 책임자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국방부와 대통령실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정황이 나온 만큼 윗선 규명을 위한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바로 공수처로 가보겠습니다. 자, 연지환 기자, 이제 조사 시작된 지 10시간 좀 넘었는데 어디까지 조사가 진행됐습니까? 네,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대로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사건 초기부터 누구의 지시로 왜 개입하게 됐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우선 기록들로 드러난 내용들이죠. 유 법무관리관이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 보고서에서 빼라고 한 경위, 또 사건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물론 경찰 관계자와 잇따라 통화를 했는데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이번 사건, 이번 수사의 핵심이죠. 유 법무관리관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대통령실을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불거졌는데 그 부분도 지금 확인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유재은 법무관리관에 대한 조사가 중요한 이유인데요. 유 법무관리관의 직속 상관인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사건 회수를 나중에 사후 보고받았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직속 상관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유 법무관리관이 전권을 쥐고 사건 회수 등을 협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사건을 다시 회수한 당일에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통화한 의혹이 불거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 법무관리관의 진술, 다른 수사 상황에 따라 수사가 대통령실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조사는 언제쯤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까? 네, 유 법무관리관이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공수처에서도 오늘 조사가 밤 10시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금 식사를 마친 뒤에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술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유 법무관리관이 야간 조사에 동의하면 심야 조사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수처에서 연지환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공수처가 첫 피의자 소환에 나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새 공수처장 후보에 판사 출신 오동훈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최종 후보들이 추천된 뒤에도 두 달 가까이 지명하지 않다 오늘 지명한 건데 국민의힘은 오늘도 특검이 아닌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김진혁 일대 공수처장 임기는 지난 1월 20일 끝났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후보 추천위원회가 꾸려지긴 했지만 3개월 가까이 지난 2월 29일에야 오동훈, 이명순 변호사 두 명을 추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두 달 가까이 최종 후보 지명을 미루다 오늘 갑자기 발표했습니다. 오동훈 변호사를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하였습니다. 신속히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과 대선 자금 수사를 함께했던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 대신 판사 출신 오 변호사를 지명한 겁니다. 오 후보자는 20년 가까이 판사로 재직했습니다.
여당은 특검보단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우선 전제 조건이 충족되고 난 뒤에 또 특검을 도입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저는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공수처장 지명과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지명했다는 건 역시 온당한 비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가 그동안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부패범죄를 없애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열리기 전부터 최상병 특검법 표결 때 이탈표가 나올까 봐 표단속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당선자 1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왜 최상병 특검을 하면 안 되는지 그 논리를 설명한 겁니다. 이 설명은 검사 출신의 친윤계 의원이 맡았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있었던 국민의힘 당선자 총회에서 공개된 15페이지짜리 자료입니다. 검사 출신 유상범 의원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 당선자들 앞에 섰습니다. 유 의원은 현행법상 최상병 사건의 기초조사를 담당한 군사경찰은 의견 제시를 했을 뿐 수사권이 없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군사경찰 조사는 국방부 장관이 최종 지휘, 감독권을 가지는 만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도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특별검사 2명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립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독소조항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 등 당선자들이 특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자 사실상 특검법 반대로 당 입장을 정리한 겁니다.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는 의원님들이 있어서 또 어떤 분들은 그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당의 입장은 뭐냐 또 당선자 한 분 한 분들이 문의가 있으셔서 당 지도부도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특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다만 최상병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간의 전화통화 기록이 나오는 등 외압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 같은 논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JTBC 하이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전격 성사됐습니다.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오늘 이 대표가 다 접어두고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나서면서입니다. 두 사람은 오는 월요일 차담 형식으로 1시간 정도 만날 계획인데 김태형 기자 보도 보시고 취재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영수회담으로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제안하고 열흘 만에 만나게 되는 겁니다. 차담 형식으로 1시간 정도 진행되고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 의장과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배석합니다. 당초 의제를 폭넓게 다루자는 대통령실과 성과를 낼 의제를 먼저 검토하자는 민주당이 일주일 가까이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이 대표가 대통령실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영수회담은 전격적으로 성사됐습니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동안에 보여줬던 오만과 독선적인 태도의 변화 뭐 이런 부분들이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현안들이 있을 텐데요. 반면 대통령실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가 국정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민생 현안 그리고 국민적 지금 관심 사항들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 대표님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모멘텀을 찾으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말씀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최상병 특검법 수용이나 거부권 자제 약속 등 정치 현안에선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만 양측 모두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에 대해선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측은 회담이 끝난 뒤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는 대신 각각 언론 브리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바로 스튜디오에서 정치부 최규진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뭐 결국 이렇게 되면서 먼저 만나자고 한 건 대통령이었는데 또 의제는 양보하지 않는 그런 모양새가 된 거 아닌가요? 네, 이 대표로서는 이제 재작년 8월에 취임한 이후에 8차례나 영수회담을 요구했는데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양보를 해서 회담을 성사시키고 국정운영의 동반자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회담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풀이됩니다. 이 대표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기가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라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먼저 영수회담을 전격 제안했지만 이후 의제 협상 과정에서는 의제를 놓고 삿바 싸움에 몰입하다가 당초에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취지나 기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정치권에서 의제를 안정하고 만나면 뭐 성과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떨까요? 실제로 과거 영수회담 사례를 살펴보면 회담에서 큰 성과가 있었던 사례는 손에 꼽힙니다. 두 사람의 단독 회동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이 대표가 시간을 보내기 아쉽다고 한 만큼 영수회담을 일단 서둘러 마무리하고 남은 21대와 22대 본회의에서 입법 과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수회담 뒤에 그 양측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회담이 끝나고 바로 4일 뒤에 열리는 본회의에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그런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영수회담이 타결되자마자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곧바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영수회담 4일 뒤인 5월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들을 한번 보면요. 최상병 특검법을 시작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각종 쟁점 법안들을 예고해놓은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양곡관리법도 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라고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여야 협치를 파괴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웃으면서 테이블에 마주 앉겠지만 곧이어서 입법 전쟁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셈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규진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 후 최저였던 지난주 23%와 1%포인트 차이인 24%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수회담 제안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고 했지만 아직 지지율 반등의 계기는 찾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오늘은 일주일 새 10%포인트나 떨어진 대구 경북의 민심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 전격적으로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이례적으로 하루 두 번이나 기자실을 직접 찾아 인선 발표를 하고 도어스태핑 중단 이후 1년 5개월 만에 기자들의 질문도 직접 받았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4%를 기록해 여전히 20%대에 머물렀습니다. 최저치를 기록한 전주보다 1%포인트 올랐으나 수치 변화에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는 게 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의 설명입니다. 특히 보수 지지세가 높은 대구 경북 지지율도 25%에 그쳤습니다. 지난주보다 10%포인트 떨어진 수치입니다. 응답자 중 65%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경제 민생 물가가 21%로 가장 높았고 소통 미흡과 독단적, 일방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부터 어제까지 이뤄졌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강성 친명으로 통하는 박찬대 의원이 혼자 후보로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박 의원만 빼고 경쟁 후보들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원내대표 단독 출마란 이례적인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민주당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 후보로 단 한 명만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박찬대 의원입니다. 박 의원은 최근 이 대표와 함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뒤 가장 먼저 원내대표 경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다음번에 원내대표 되시는 분께서 아마 과감하게 몽골 기병처럼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망설이지 말고 신속하게, 과감하게, 화끈하게 치워야지. 네. 진짜 그래야 됩니다. 근데 왜 저보면서 말씀하세요? 아, 이거 소당했는데, 이거. 이후 서영교, 김성환, 김민석, 한병도, 박주민 의원 등이 줄줄이 출마 의사를 접었습니다. 민주당 역사상 원내대표 경선에 한 명만 입후보한 건 19년 만입니다. 2005년 열린우리당 시절 정세균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는데 당시는 천정배 원내대표가 사퇴한 직후라 상황이 좀 다릅니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아무 경쟁 없이 원내대표가 된다는 건 당선되는 사람에게도 당에도 좋지 않은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박 후보를 놓고 찬반 투표를 하는데 과반 찬성을 얻게 되면 새 원내대표로 확정됩니다. 당내 친명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도 이 대표의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선자들보다 국회 입성에 실패한 낙선자들 사이에서 당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광주를 찾아 5.18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하거나 당 원내대표 선거에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나서는 걸 견제하기도 합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총선 낙선자 50여 명이 다음 달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광주에 갑니다. 당 쇄신을 주제로 자체 워크숍을 연 뒤 유족들과 협의를 거쳐 5.18 공식 기념식에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총선 낙선자 160명이 단체 대화방을 만든 뒤 첫 행사인데 새로 구성될 당 지도부도 초청할 계획입니다. 워크숍을 17일에 하면 18일에 기념식에도 참석하자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들께는 당의 혁신에 관한 그런 의지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좀 여쭐 거고요. 지역구 당선자 대부분이 영남인 국민의힘에서 낙선자 모임은 자연스럽게 서울과 수도권 중심이 됐고 영남 자민련으로 축소된 당의 위기 극복에 나서자는 공감대가 이뤄졌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원외위원장 후보를 내고 지도부에 입성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앞서 당원 100% 투표인 현행 당대표 선거 방식을 당원 50%, 국민 50% 비율로 바꾸자고 당 지도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온 원내대표 선거에선 도로 친윤당이 될 가능성에 대해 견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친윤과 영남 쪽에 있는 분들께서는 일단 좀 한 발 뒤로 물러나셔서 백의종군 해주시는 게 당의 이미지 개선과 개혁 이미지를 다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3040 낙선자들이 주축이 된 천목회도 다음 주 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지난해 국방부가 내놓은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가 분쟁 지역이란 내용이 담겨 논란이 컸습니다. 국방부 감사 결과 내부에서도 독도를 이렇게 적는 건 문제란 지적이 있었는데 묵살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단순 실수였다며 책임자들에게 경고나 주의 처분만 내려서 솜방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전군에 배포된 국방부 정신전력 교재입니다.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를 설명하며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라고 적어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정부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질책 뒤 해당 교재는 전량 회수됐습니다. 국방부가 석 달여간 감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는데 당초 표현에 대한 내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도 묵살된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5월 3일 1차 자문에서 한 자문위원이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라고 분명히 지적까지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수천 건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다하지 못하고 누락됐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부주의와 실수였다는 겁니다. 한반도 지도 11곳에 독도가 빠진 것도
독도 표기가 없는 2006년도 이전 국검정 교과서 지도를 가져다 쓰며 생긴 문제였고 여러 차례 검토를 했지만 아무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고의는 없었다며 담당자 4명의 징계가 아닌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토가 부실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분만 내린 겁니다. 한편 정신전력 교재는 독재 역사를 축소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등 편파적으로 현대사를 기술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국방부는 관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이번 감사 대상에는 빠졌다며 추후 교재 개편 시 보완하겠다고만 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10년 전 선임 병사들의 가혹행위로 숨진 윤일병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윤일병 사건 다시는 없게 하자며 군인권보호관이라는 직책이 만들어졌는데 최근 이 군인권보호관 때문에 윤일병 유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유가족의 항의 방문을 문제 삼으며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윤일병의 어머니가 기념사를 했습니다. 우리 승주를 대신해서 이야기한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인권 보호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권위는 지난해 군 검찰이 조작한 윤일병의 사인을 다시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각하했습니다. 윤일병의 어머니와 군 사망 사고 유족들은 인권위를 찾아가 항의하고 인권위원장이 있는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의 피로 만든 군인권 보호관이 우리 승주의 죽음을 이렇게 철저하게 가장 어이없는 방식으로 짓밟을 줄을 몰랐습니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이걸 문제 삼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불법 침입은 물론 자신을 감금하고 협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감금과 공무집행 방위는 뺐지만 불법 건조물 침입 혐의로 윤일병 어머니 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보호관이 소속된 인권위 직원 70여 명조차 수사를 종결해달라고 탄원서를 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윤일병 어머니는 또 한 번 국가에게 가해를 당했다고 허탈해했습니다. 우리 하려고 우리 딸하고 막 그렇게 같이 가니까 한번 내가 너무 막 진짜 사회 보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떳떳하게 이겨내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그룹 뉴진스를 기획한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하이브로부터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이번엔 하이브가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양측이 연일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뉴진스는 예정대로 새 앨범 공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뉴진스의 새 앨범 예약 판매는 예정대로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예고했던 유튜브 콘텐츠도 시간 맞춰 공개했습니다. 번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하이브와 그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갈등 속에 뉴진스는 다음 달 복귀를 위한 로드맵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소속사 내부의 진실 게임 다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 대표는 오늘 다시 한번 어도어를 차지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근데 이게 상상이 죄가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아무리 뭐 어떻게 노력을 해도 저는 하이브의 재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올해 초 주주간 계약, 그러니까 주주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 내용 수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시작됐고 하이브를 내부 고발한 자신을 내쫓기 위한 프레임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냥 속된 말로 뭔가 한 사람을 담그려면 이렇게 담그는구나. 민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했던 하이브는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오늘은 12가지 항목에 대해 세세하게 반박했습니다. 경영권 확보 시도가 개인적인 대화나 농담이 아니라 몇 달에 걸쳐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으로 이뤄졌다는 겁니다. 또 뉴진스 복귀 시점에 이런 갈등이 생긴 건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고 회사를 공격한 민 대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둘은 다음 주 주주총회 개최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주주인 하이브가 주주총회 소집과 대표이사 해임을 요구했지만 민 대표 우호 세력이 많은 이사회에서 이를 수용할지는 의문입니다. 민 대표가 주총을 거부할 경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해 양측의 충돌은 두세 달간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다음 주 서울 주요 병원들이 하루씩 휴진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오늘 충남대 병원이 먼저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휴진에 동참한 교수가 많지 않아 우려했던 진료 대란은 없었지만 환자들은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불안해합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진료를 쉬는 방 앞 안내 화면이 꺼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실은 평소처럼 북적입니다.
처음으로 주 1회 휴진에 들어간 충남대 병원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 의사를 밝힌 숫자에 비해 실제 외래 진료를 쉰 교수들은 적었습니다. 휴진한 경우 미리 예약도 조정해뒀습니다. 그래도 환자들은 병원에 오기 직전까지 마음을 졸였습니다. 동생이 계속 전화해서 체크하고 주중에 계속 그랬어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일단 오고 보자 하고 왔던 거고. 원광대병원 비대위는 안전한 진료를 위해 매주 금요일 수술을 안겠다고 했지만 오늘 예정된 수술은 소화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비대위도 병원 측도 확답을 못합니다. 진료가 끊기면 이게 어떻게 보면 생명영장이 안 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건양대병원은 100명이 넘는 의사가 사직서를 냈습니다. 암 수술을 받은 부부는 담당 의사가 그만두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아픈 것도. 울산대병원, 계명대병원을 비롯한 지역 상급병원들이 다음 달 3일 집단 휴진을 예고해 의료 공백이 더 커지진 않을까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당장은 큰 혼란이 없더라도 교수들의 사직 규모가 늘어나거나 휴진 기간이 길어지면 진료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직서를 낸 교수가 많지 않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 실제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또 빈자리를 메꿀 대책은 뭔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나현 기자입니다. 서울 성모병원 교수들도 다음 달부터 주 1회 외래와 수술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주요 5대 병원 교수 모두 하루 휴진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직 논의 중인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 1회 휴진을 당분간 이어갈 방침입니다. 20여 개 대학이 소속된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오늘 저녁 총회를 열고 주 1회 휴진을 다음 주 이후에도 계속할지 논의 중입니다. 교수들의 사직도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 서울 성모병원 등 8개 수련병원을 둔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은 오늘부터 각 소속 대학이나 병원장에게 사직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사직 의사를 밝힌 인원만 따져도 7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사직서를 낸 교수가 소수에 불과하고 25일 기준 사직 처리된 사례도 없다며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 병원에서도 좀 그렇게 하지 말아 닿았으면 하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19,000명 정도 지금 의료기관에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그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런 게 한 자릿수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지만 교수 한 명이 사직해도 그 병원의 해당 진료는 아예 불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환자단체에선 환자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환자가 지금 언제 치료가 중단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문자를 하나를 딱 받으면 환자분을 어디를 어떻게 가라는 겁니까? 언제 누가 어떻게 그만둔지는 환자분들이 알아야 다른 방법을 찾던 뭐 강구를 해야 되잖아요. JTBC 강나현입니다. 학생 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잇따라 폐지되고 있습니다. 충남에 이어 오늘 서울에서도 12년 만에 폐지된 겁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반발하며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머리가 조금만 길어도 야단이었습니다. 신입생에게 체벌 감수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2010년 이후 학생 인권조례가 생기며 사라진 모습입니다. 학생에게도 자유와 권리가 있다. 학교가 혼란스러워진다. 찬반이 엇갈린 가운데 서울에서도 2012년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이후 줄곧 폐지를 요구해온 보수 성향 단체들은 지난해 서희초 사태 이후 조례를 교권 침해 원인으로 꼽고 공격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비판에도 논거도 부실하고 통계적, 사회적 인과관계도 제시하지 못한 억지스러운 주장이에요. 오늘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반대하는 조희연 교육감이 발언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안건에 대한 토론은 발언은 의원들만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다수인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 교육감은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72시간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인권조례 없는 학교를 다녀본 적 없는 학생들은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용모 단정이나 이런 거. 네. 갑자기 이렇게 딱 규격화를 딱 해버리면은 좀
좀 어색할 것 같아요. 학교 다니기가 좀 무서워지지 않아요? 지난 24일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 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이제 남은 곳은 총 전국에 다섯 곳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송하성 기자입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피해자들이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피해자의 평균 연령이 14.6세였는데 2022년엔 13.9세로 낮아졌습니다. 피해자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0명 중 7명은 가해자가 가족이거나 친척 또는 아는 사이였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2022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가해자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살펴보면 가해자가 촬영하고 제작하는 방식은 2019년 72.7%에서 2022년 44.6%로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유인이나 협박 등으로 자신을 촬영하거나 영상물을 제작한 유형은 3년 사이에 약 3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협박으로 인해서 자기 촬영을 건넨 사람도 있었지만 금품을 대가로 아니면 속아서 상담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스로 자기 촬영을 한 경우들이 꽤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은 14건으로 조사됐습니다. 2019년 한 건이었는데 3년 사이 급증했습니다. 최종심 선고 결과를 놓고 보면 집행유예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하면 징역형의 비율은 약 5%포인트 높아졌고 벌금형의 비율은 약 8%포인트 낮아졌습니다. JTBC 송화선입니다. 네, 오늘 4월이 맞나 싶을 정도로 더웠죠. 한낮 기온이 27도까지 올랐는데 이번 주말은 초여름처럼 더 더울 걸로 예상됩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내리쬐는 햇볕을 피하기 위해 선글라스에 양산까지 챙겼습니다. 겉옷은 벗었고 시원한 반팔 차림으로 다닙니다. 쇠약볕을 가려보려 강아지도 모자를 썼습니다. 마치 한 여름 풍경 같지만 오늘 낮 서울의 모습입니다. 구멍 송송 뚫린 가디건을 입었고 낮에는 너무 또 더워가지고 벗어던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강원은 30도 가까이 됐습니다. 평년보다 크게 높은 겁니다. 원래는 4월까지 겸양 패딩 같은 걸 좀 입고 그랬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반팔을 일찍 꺼낸 것 같아요. 주말은 더 더울 전망입니다. 토요일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25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주말까지 고기압권에서 강한 일사와 더운 공기가 더해져 기온이 점차 오르겠고 특히 일요일에는 일부 내륙 지역 중심으로 30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 서울은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역대 7번째로 더운 4월이 될 걸로 보입니다. 강원, 충북, 대구 등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커 밤낮 기온이 15도 이상 차이나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엔 전국에 비가 내리며 더위가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어제 나온 우리 경제 1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웃돌면서 올해 경제는 괜찮을 거라는 낙관론도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정반대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왜 그런지 먼저 이상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1분기 성장률이 1.3%로 예상을 크게 뛰어넘자 정부와 대통령실은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아직 금년도 전망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당초 예상했던 2.2%는 넘어서지 않을까. JP모건을 필두로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올려잡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다음 달 수정 경제 전망을 상향 조정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낙관론이 이르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1분기 경제를 이끈 주역은 수출인데 반도체 비중이 20%에 육박할 정도로 반도체 쏠림이 심합니다. 반도체 부문을 제외할 경우 무역 수지는 적자일 정도로 반도체 착시가 심하다는 겁니다. 그나마 회복됐다는 민간 소비 역시
갤럭시 S24 판매 같은 일시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오르지 않는 건 월급밖에 없다고 같은 물건이더라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이 되고 집었다가 다시 좀 놓게 되고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1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크게 밑돈 미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거란 전망도 우리에겐 나쁜 소식입니다.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늦출 가능성이 큰데 가계뿐 아니라 기업 대출 연체율이 전례 없이 치솟고 있어 우리 경제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보신 것처럼 체감 경기가 숫자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더 있습니다. 햄버거, 피자, 외식 프랜차이즈들이 오늘 또 가격 올리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나마 회복 불씨가 켜진 내수 경기를 더 얼어붙게 만들진 않을지 이어서 김도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장보러 나온 시민들이 가격표를 확인하곤 물건을 다시 내려놓습니다. 온라인 가격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할인폭이 큰 제품들만 골라담습니다. 민간 소비가 늘었다곤 하지만 소비자들은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아직 피부로 느껴지지는 잘 않는데 사과는 여전히 비싸고 아직은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가가 전방위로 뛰면서 소비할 수 있는 여유 돈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라든지 뭐 이런 것도 오르고 공과금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다 오르다 보니까는 전체적인 지출이 많이 나가요.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했다가도 좀 그런 거 좀 주저하게 되고. 최근 외식 업체를 중심으로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물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미 파파이스, 굽네 치킨 등이 가격을 올리기로 한 가운데 맥도날드도 6개월 만에 제품 가격을 최대 400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자헛은 11개월 만에 일부 메뉴 가격을 올리는데 인상폭은 미정입니다. 여기다 가격 인상을 자제해오던 기업들이 원재료와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각종 가공품과 생필품 가격을 올릴 걸로 보여 서민들의 소비 여력은 더 쪼그라들 전망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광고비를 주면 검색했을 때 상단에 노출되는데 이 덕에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광고비가 비싸집니다. 이걸 악용해서 경쟁 업체가 손해를 보게 만들겠다며 홈페이지를 반복 클릭해 비싼 광고비를 물게 한 업주가 붙잡혔습니다. 윤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성들이 모인 사무실에선 강의가 열리는 분위기입니다. 공격 잘 모르시는 분은 제가 얘기하고 잘 들으세요. 공격이란 단어를 쓰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각자 휴대전화를 꺼내 검색어를 입력하게 합니다. 일단 도어라고 해야 되고 힘내고 싶어요. 그런 뒤 반복해서 클릭하라고 합니다. 한 번에 한 번씩 다 눌러주면 될까요? 지금 모였을 때 한 번씩 눌러주면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들 서울 한 도어락 수리업체 사장과 직원들입니다. 경쟁업체를 검색한 뒤 클릭을 반복하는 이런 행위 왜 하는 걸까? 네이버 검색에서 우선 노출되는 업체들은 이용자가 유입될 때마다 돈을 내야 합니다. 광고료는 한 번 유입에 5에서 10만 원. 이걸 악용해 일부러 경쟁업체 페이지를 수천 번 클릭한 겁니다. 직원 10여 명을 동원했고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사용했습니다. 경쟁업체들은 광고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30만 원 정도 이제 그런 클릭이 많이 들어오니까 작게는 페이지 60에서 전화해서 뭐 100만 원 가까이 나오고요. 억울하다고 네이버에 호소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클릭은 정상입니다라고 답변을 해본 것 같아요. 네이버는 부정 클릭을 감시하고 있고 부당 청구된 광고료는 돌려주고 있다고 했지만 이런 수법을 막을 방법은 마땅찮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던 업주와 게임을 하던 손님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보드게임 카페를 운영한다고 신고했지만 내부는 카지노 테이블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경찰이 복도를 지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카지노 테이블에서 태연히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서울경찰청 흉속범죄수사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앉으세요. 움직이지 마시고. 급하게 자리를 들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 압수수색 앉아있어요. 이러시지 말고 앉아요. 경찰이 지난 22일 서울 강남의 무허가 도박장을 덮쳤습니다.
업주와 종업원 등 8명과 손님 4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업주는 보드카페 자유업으로 신고해놓고 오픈 채팅방을 열어 손님을 끌어모았습니다. 저희는 실시간으로 현황을 공지하는 내용이 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지도가 있는 게임 손님이 참여한 경우에는 함께 공지가 되었습니다. 게임에 참가하면 1인당 10만 원씩 받고 칩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카드 게임 순위에 따라 시드권을 나눠줬습니다. 시드권은 공식 게임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현금으로도 거래되기 때문에 시드권을 놓고 게임을 하는 건 불법입니다. 특히 업주가 나눠준 시드권도 불법적으로 얻은 정황이 있어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현금 840만 원과 1,100만 원 상당의 시드권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7월까지 이런 불법 도박장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공원 같은 소규모 공간에서 골프를 즐기는 파크 골프가 인기를 끌면서 파크 골프장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인데도 아랑곳 않고 골프장을 만들거나 무단으로 국유지까지 확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탁 트인 잔디밭 위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방에서 경쾌한 공소리가 이어집니다. 경북 성주군에 있는 사설 파크 골프장입니다. 파크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최근 이런 골프장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시설 절반 가까이 불법입니다. 논과 밭이던 땅을 허가받지 않고 파크 골프장으로 용도 변경한 겁니다. 2만 7천 제곱미터 넘게 무단 확장했습니다. 국유지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업체 측은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 이따 하는 게 아니고 그 언제 그 가고 싶으면 그 빨리빨리 해가지고 나는 뭐 전혀 이것잖아요. 불법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뒤늦게 불법을 확인한 지자체는 원상 복구를 명령했지만 골프장이 순순히 들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부 다 관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왜 이때까지 왜 이걸 몰랐냐 하시면 교통부 들을 말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지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요. 아예 국유지를 제 땅인 양 쓰는 곳도 있습니다. 울산 북구의 동천 강변입니다. 파크골프 금지 현수막이 붙어있지만 동호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직접 만들었다는 이유로 동호회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한무지예요, 지금까지. 주기를 다섯 대 동호를 해가지고 우리 한 30명 동호회들 하루 종일 했거든요. 인근 주민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특정 하나의 단체가 와서 노는 건데 이거는 뭐 주민들이 뭐 삼삼오오 모여서 노는 거하고 틀리지 않느냐. 실제 환경부 조사 결과 국가 하천 인근에 조성된 파크 골프장 가운데 3분의 2는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지침이나 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불법으로 내려주지 않는 이상. 환경부 설명은 다릅니다. 법적으로 이게 공백 상태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공백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는 판단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서 정부와 지자체 엇박자 속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불법 파크 골프장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최근 미국 대학 캠퍼스 곳곳에서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거 베트남전 반대 시위 때처럼 전국 대학으로 번지면서 미국 대선 이슈로까지 떠올랐습니다. 홍지은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미국 서부의 명문 UCLA 캠퍼스입니다. 동부에서 온 반전의 불씨는 이렇게 서부까지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학 중앙도서관 앞 광장이 텐트로 가득 찼습니다. 전쟁을 멈추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고 팔레스타인 국기가 나붓깁니다. They have been, you know, for the most part silent on the fact that the genocide is happening in Palestine. Hold the U.S. and Israel accountable for their crimes against humanity and for the genocide that's happening. That's why we're all here is for Palestine. 잔디밭 안으로는 팔레스타인 지지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날이 저물면서 시위는 격해집니다. 보시다시피 캠퍼스도 둘로 갈렸는데요. 한쪽에선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치고 다른 한쪽에선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야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친이스라엘 시위대까지 나선 겁니다. They stand for terrorism. They stand for rape. They stand for kidnapping of babies, of innocent women and children.
LA 도심에 있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에선 시위대 93명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안전을 이유로 이 학교 졸업식에서 예정돼 있던 행사도 취소됐습니다. 지금 미국 대학가에 들불처럼 번지는 반전 시위는 베트남 전쟁 때와 닮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968년 반전운동의 유령이 돌아왔다고 평가했습니다. 1968년 당시 분노한 대학가는 베트남전 파병을 결정한 존슨 대신 전쟁 종결을 약속한 닉슨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위는 돌아오는 11월 대선도 뒤흔들 조짐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연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만루에서도 고의 사고로 걸러야 할 타자다. 얼마나 야구를 잘하면 이런 말까지 나올까요? 한 달 동안 10홈런 10도루를 함께 이룬 기아 김도영 선수가 프로야구를 흔들고 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키움전 5회 초 비거리 130m 대형 홈런으로 시즌 10번째 홈런을 만들어낸 김도영. 4월 한 달간 10개의 홈런과 11개의 도루를 몰아치며 월간 10홈런 10도루, 우리 프로야구 최초의 기록을 썼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만큼은 되게 행복하고 조금 제 스스로한테 조금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빠른 발에 장타력까지 갖춰 제2의 이종범이라던 유망주가 이제는 이종범도 이루지 못한 기록을 써냈습니다. 팬들은 한껏 들떴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미쳤다. 너무 오버랩되는 느낌이 많고요. 저희 이종범 코치님께서 이제 세웠던 기록을 김도영 선수가 뛰어넘어서 새로운 역사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독설로 유명한 야구 선배도 달콤한 말을 꺼냈습니다. 네, 기아를 만나는 팀들은 만루가 돼도 김도영 선수를 그냥 걸려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타격을 좀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아직 섣부르긴 하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얼마나 많은 홈런과 도루를 기록할지 계산해보기도 합니다. 숫자상으론 올 시즌 53홈런, 59도루까지도 가능합니다. 나이 먹어서도 약간 대타로 나와서 팬분들께서 함성 소리를 되게 크게 질러줄 수 있는 그런 야구 선수가 좀 되고 싶습니다. 21살 선수가 팀의 1위 질주를 이끌자 요즘 기아 팬들 사이에선 이 말이 유행입니다. 도영아, 니 땜시 살아야. 니 땜시 살아야. 프로 3년 차 김도영에게 야구의 봄이 왔습니다. 도영아, 니 땜시 살아야. JTBC 온누리입니다. 3구 삼진을 잡아낸 류현진 선수. 그런데 불만이 있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마운드를 내려옵니다. 3회 말 이 장면이 계속 뇌리에 남았던 걸까요? 스트라이크인 줄 알았는데 볼판정을 받은 게 참 억울해 보였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거의 같은 높이로 들어갔는데 볼판정이 다르다고 하면서 자동투구 판정 시스템 ABS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러자 이례적으로 KBO가 자료를 냈는데요. 류현진 선수가 문제 삼은 공이 ABS 끝면존 하단을 0.78cm 차이로 통과하지 못해서 볼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0.78cm, 아, 참 미세하긴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오심 은폐 논란에 이어서 선수들도 일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는데 ABS 판정은 뭔가 설명이 필요한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것 같네요. 2010년 10월 손흥민 선수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데뷔골을 넣었을 때 아버지 손흥정 감독은 아들의 노트북을 뺏은 걸로 유명하죠. 팬들의 환호에 우쭐할까 봐 그랬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받아온 상도 버리신 적이 있다는 게 이게 사실입니까? 프로 선수가 되기 전까지는 다 폐기 처분했고. 그만큼 겸손해지라는 뜻이겠죠?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점이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트로피는 보관 중이라고 하는데요. 팬들에게 보여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영국에서 가져와 그대로 뒀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지 않나요? 아직 4월이지만 여름처럼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은 옷차림 더 가볍게 하셔도 되겠는데요.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모레인 일요일에는 29도까지 올라 고온 현상의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서늘함이 느껴지니까요. 얇은 외투는 챙겨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하늘이 맑게 드러나면서 구름이 볕을 가려주진 못하겠는데요.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까지 수도권과 충청, 남부 내륙은 안개가 자욱하겠고요. 또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오전에 먼지 농도도 짙게 나타나면서 시야가 더욱 답답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은 쾌청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광주 13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넘어서겠는데요. 특히 영남 내륙 지역은 30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때이른 여름 열기를 식혀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